지금 1321칼로리가 남았거든요. 삼겹살이 1인분에 662칼로리예요. 소주가 61칼로리에 한 잔당. 오늘은 소주만 마셔야 할 것 같아요. 피디님, 제가 지금 계산해본 결과 삼겹살 1인분에 소주 한 병을 마시면 1089칼로리. 근데 여기에 맥주 하나를 딱 먹으면 210몇 칼로리가 남아요. 근데 그거를 그냥 얘네로 퉁칠게요. 짜질구레한 반찬들로 하고 저는 오늘 끝. 먹는 거 여기서. 짠.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한 점 한 점이 소중하네. 고추 네 살. 거기는 지금 리뷰가 1일 권장량 치고 2000칼로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오늘 2000칼로리로 먹어봤는데 한 끼 먹으면 1000칼로리 날아가는 거죠. 아. 볶음밥 맛있다. 볶음밥 한 입. 네,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는 날이 리셋이 됐습니다. 예! 지금 아침이고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 부대찌개는 조금 안 된 거라서 순댓국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감독님들은 다 가셨고 오늘 남은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맛있는 먹거리 여행을 하고 또 재밌게 즐기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순댓국 먹으러 렛츠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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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! 저는 얼큰이 순댓국을 먹을 예정이에요.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다 있네. 냉면도 있고 순댓국도 있고. 아, 이런 데는 김치가 맛있어요. 순대 그게 뭐예요? 네, 6번은요? 6번, 네. 여기요?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지. 아, 바보.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도 비가 왔거든요. 물이 오늘 좀 많이 찰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조금 추우면 몸이 긴장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저때 추울 때 탔을 때 한번 담이 왔었어가지고 그게 조금 무섭네요. 또 그럴까봐. 오늘 약간 황제 서핑할 것 같은 느낌인데 황제 서핑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서핑하는 걸 황제 서핑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평일이라 어제보단 사람이 확실히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오른쪽, 오른 팔 쪽에, 거기. 그렇지. 차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딱 들어가고 그러지. 팔에 힘을 좀 빼고. 어깨야, 살짝. 와우. 와, 대박. 저 밑에 우와
이거 떨어지다 얘네한테 박으면 어떡해? 아픈 거 아니야? 도전? 도전? 오케이, 고! 근데 제가 해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네네. 제가 다이빙 프로그램 할 때 물 공포증 있었고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. 안 그래도 댓글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. 물 공포증이라면서 서핑을 어떻게 하냐. 아직도 수영은 못해요. 파이팅! 와우! 어떡해! 여러분 이거 무서워! 화이팅이야, 화이팅! 오! 바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? 와! 오! 와, 이제 앞으로 돌아가야지. 앞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! 많으신 분들은 계속 뭔가 물에서 할 수 있는 걸 취미생활 좀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도 원래 물 겁이 진짜 많았는데 눈 뜨는 방법을 아니까 좀 괜찮더라고요. 많이 나아지고 맨날 그리고 저기 물이 따뜻해서 되게 아늑했어. 물 안이 저는 초보라 아직 푸시가 없음. 리프에 들어가는 건 아직 무서워요. 그래서 오늘은 쇼포드 아닌 롱보드로 베이에서 혼자 패들에서 잡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파란색이 패들이 좀 안 되시면은 이제 파란색만 타셔서 이제 테이크 오프 하는 게 되게 편하신 거죠. 파란색으로. 네. 자존심 상하지만 파란색으로. 나의 실력을 인정하고 파란색으로. 동안 제가 서핑이 촬영이 끝났고 오늘은 확실히 칼로리표가 없다 보니까 바로 이제 순대국밥 아침에 딱 먹고 그러고 나서부터 뭔가 이게 좀 잘 들어갔던 것 같고 웨이브파크에서 저 혼자 이렇게 패들에서 잡아본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. 근데 그런 거 치고 좀 만족스럽고 저도 물이 안 무섭진 않아요. 무섭지만 이것 또한 재밌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재밌고 서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데 아직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더 실력이 늘어서 나중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칼로리를 이렇게까지 계산하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서 먹는 게 짜증났어요, 약간. 신세계를 또 경험을 했고 제 걸 보시면서 뭔가 도움이 되셨으면 이렇게 칼로리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다이어트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보고 계시는
뭐 많은 분들 서핑 도전하세요. 즐겁습니다. 서핑 전도사 후유였습니다. 안녕.